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 이용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난주 방송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윤석열을 옹호하는 아버지 댓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라온 회밀리님. 일단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함을 주어를 바꿔서 긍정적으로 수긍해주라는 솔루션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조금 쉬워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마음가짐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걸로 한번 어떻게 해볼 거야. 너 결국 틀리게 이걸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진짜로 우러나와서 하면 사람 본성의 그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공감해 주려고 맘먹고 한다 이러면 조금 더 쉬워져요. 공부를 좀 하셔야겠네. 인성 수양과 공부 후에 이제 그 주어를 네. 바꾸는 걸 하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지지난주 방송이었죠? 고집 있는 진보 외삼촌이 이해 안 되는 사연자였는데 후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 사연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세 분이 재밌게 풀어주셔서 방송을 듣고 정말 유쾌했습니다. 간단한 사연이었는데도 제 개인의 문제까지 잘 짚어주셔서 역시 했고요. 지인들이 저를 싫어하진 않는데 저를 많이 불편해하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김태영 소장님처럼 제 나름대로는 뼈 때리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자신의 화장실에 락스병이 깨져서 화장실에 락스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모르고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락스 문제가 자기의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친구는 왜 문제를 또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전 친구의 태도가 도저히 이게 안 되었어요. 회피형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하는데 뭐라 하는 사람 없어 라고 말을 했는데요. 친구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더라고요. 결국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누가 옳은지 시비를 가리려고 여기저기에 물어서 제가 옳은지 친구가 옳은지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한데 상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포기하겠지만 저는 저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는 행동을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언젠가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약적인 사고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도 이런 회피가 미덕이다 라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거짓말하여 남을 속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도 이해 못해요. 중학교 때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것에 크게 감동하여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왔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모든 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지며 살아온 영향도 큰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형성된 저를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무엇이 문제인지 많이 고민했고요. 소통 강좌와 심리학에 관한 방송을 많이 청취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제 문제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관대해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참 나이 50 넘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깨달았으니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소통과 관계에 힘들어할지도 이해가 되네요. 전 일찍이 독립해서 관계가 많지 않은데도 이런데 말입니다. 암튼 지금은 세 분이 진행하는 방송을 제일 기다리며 듣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무척 아쉬워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지적질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상대도 알고 있으며 상대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거듭 다짐하며 자제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 사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미 뭐 다 깨달으셔가지고 더 뭐 드릴 얘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 회피형 인간을 엄청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좀 그 꼭 저 사람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왜 저러고 싶어요? 아, 뭐 말씀하실 게 혹시 있나 싶어서. 왜 이렇게 회피형 인간을 네, 대해서 막게 투지가 불타오르신달까? 이런 네. 느낌이 드시는지. 뭐 이제 사연자분이 또 거기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순 없고 워낙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나를 모른 채 한 어떤 중요한 존재에 대한 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게 뭐지? 나에게? 나를 모른 채 한 거지. 아, 나를 모른 채 한 사람에 대한 모른 채 한 분노. 사람, 회피한 사람. 진짜 중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던 크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큰 문제를 회피하는 거에 우리만 화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회피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진짜 화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화가 나요. 작은 거든 어떤 큰 거든 하여튼 좀 달라 내가. 그러면 거기에 뭔가 나의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좀 이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내가 되게 어려웠을 때 혹은 내가 되게 약했을 때 아니면 도움이 되게 필요했을 때 나를 뭔가 그 문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가버린 사람이 혹시 있냐 이런 경험이 있는지를 좀 찾아볼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엄청 저도, 큰 상처죠. 사실은. 저도 종종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만 화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괜찮대. 나는 너무 이게 막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딱 느껴지실 때는 문제라기보다 내 안에 한번 봐보자 이렇게 껄끄러운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하는 편인데 여전히 찾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 못 찾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견디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뭐 살게 하는 방법일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뭐 좋은 거 나쁜 거 딱 이렇게 가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남이 밖에서 보면은 왜 그랬을까 싶은 것도 그 사람한테는 그 순간에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생각이 안 날 수는 있는데 맹구 말처럼 어떤 일이 그러니까 저 사람 한 명이 있고 우리가 모두가 화나는 이런 일 말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유독 이런 일이 좀 반복되네? 이럴 때는 조금 나 뭘 때문일까 이렇게 궁금해 보는 거 그럼 좀 알아보면 좀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거 친구 사이에 비밀 있는 거 이해 안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비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원래 없는 게 좋긴 하죠. 이상적이긴 하죠. 네. 이해 안 되는 것에서 진짜 친구라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개인적인 원인이 있을 때는 보통 이 완고함 혹은 뭐랄까 불관용의 모습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려서 계속 청소 안 한다고 구박을 받았다 많이. 예를 드는 거죠. 구박을 받았다. 그러면 청소 안 하는 사람 못 견디거든. 자기 청소 잘하는데. 그치,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회피형 인간이 아니고 뚫고 나가는 인간형이 됐는데 그 과정이 혹시라도 그렇게 해야만 했던 어떤 개인적인 문제 어떤 사연이 있었다면 그게 못하는 사람 보면 뚜껑이 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남들이 못해도 화가 안 나요 별로. 네네.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내가 억지스럽게 이게 됐어. 이런 어떤 인간 유형이 됐어. 그러면 그걸 못하는 사람 보면 뭐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개인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네. 해보시는 게 좋긴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이 회피형 인간이란 곧 비겁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윤석열 같은 놈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 때문에 민감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한번 그걸 잘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네. 이게 참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이제 앞뒤가 바뀔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어떤 회피형 인간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런 인간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진취적인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취적이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회피하는 인간이 너무 미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종종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너무 자기가 힘든 얘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느낌은 너무 징징대. 그러니까 좀 적당히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막 하루 종일 있었던 그 기분 나쁜 얘기들 다 털어놓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당히 해라. 뭐 공감도 해주고 이해도 하고 하다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그 내무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고 질투가 났더라고요. 저렇게 징징댈 수 있다니. 그냥 뭐 컵에 찌었어 이런 얘기들이 저렇게 맞아요. 소소한 얘기도 사람들한테 저렇게 쉽고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나.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징징대는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말을 잘 들었고 그런 칭찬으로 이제 버텨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가짜 모범생이 되었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질투라는 걸 깨닫고 네. 아... 야, 이게 부러워서 질투라니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네. 상담에서는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몰랐는데 자기가 살아온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길러보니까 보이는 거야. 자기가 이 아이를 아이의 모습을 봤더니 이 엄마의 사랑을 그러니까 본인이 주는 사랑을 받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걸 못 받았던 내가 굉장히 슬퍼진다거나. 그래서 슬퍼진다거나 혹은 화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그 자기가 갖지 못하는 거 혹은 어떻게든 강요됐던 거 네네. 그런 게 다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 관계 어렵네요. 그러네요.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근데 잘 찾으셨거든요. 네, 잘 찾으셔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시시비비의 내용보다는 지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시시비비를 좀 가리네. 요 큰 틀을 보는 거 지금 너무 잘하셨고 그게 왜 그럴까? 여기에 오히려 물음표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따지자면 끝도 없거든요. 100가지 가져오면 100가지 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끝이 네. 없었는데 나는 왜 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까? 나는 왜 맞고 싶을까? 내가 올바르다고 돼야 될까? 혹은 내가 틀렸다고 하면 어떤가? 틀렸다고 할 때는 어떤 걸 느끼나? 뭐 이렇게 해서 이 시시비비가 나한테 중요한 이유 자체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처럼. 네. 네.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시시비비 가리신 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걸 상대방한테 꼭 확인시켜줄 이유는 없어요. 야, 내가 조사해봤더니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꼭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맞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고 또는 뭐 본인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은 언제냐. 그걸 알려주는 게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고마워할 것 같고 원하고 고마워할 것 같고 그럴 때 알려주는 거지. 무조건 알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죠. 네. 상대방을 중심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좀 한 가지 뭐 충고하자면 인간관계는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 관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깊은 관계와 좀 가벼운 관계로. 깊은 관계 또 중요한 관계 여기에 있어서는 이분의 스타일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는 뭐 회피하지 않고 다 문제를 해결하고 뭐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고 비밀 없이 지내고 다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들도 많잖아요. 가벼운 관계, 네. 일상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비밀을 가져? 어제 만났는데. 네가 틀렸어. 내가 조사해봤는데 네가 한 말이 잘못됐더라. 자, 이거는 별로 안 좋다. 그 의미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심리, 특히 정신건강 문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걸 하면 부작용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 관계에서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거기서는 그냥 웬만하면 야, 저 사람은 저렇구나. 좀 이상한 말을 했어. 조사해보니까 내가 맞네. 그래도 그 사람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가까운 관계, 깊은 관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주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 두 가지를 좀 확실히 구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사연자분 도움이 됐다니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게 있고 고민이 생기시면 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사연 읽어드리고 사연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이 일을 할 때만큼은 힘들어도 재밌고 더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오래 버티질 못해요.
저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를 볼 정도로 상대와 잘 지내는 게 우선이고요.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것도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면 만만한 저한테 비난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저는 억울함을 못 견디고 제가 먼저 관둬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짧으면 5개월, 길면 1년 정도 버티다가 참을 수 없을 때 제가 먼저 관둬버려요. 생각하면 별거 아닌 지적에도 저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떨어지고 싫고 실망스러워서 같이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싫은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게 지옥 같아서 또 도망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강자한테 찍소리 못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구는 인간들, 정떨어져서 같이 일하기 싫다, 사회생활에 이런 건가 싶기도 하죠. 쓰다 보니까 제가 아직 철이 없구나 싶긴 하네요. 저는 나를 발전시키는 노력형 인간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현실은 인간한테 실망해서 도망이나 치고 있어요. 이런 게 약자의 서러움이구나. 까칠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나는 왜 이런 한심한 인간이 되었나. 그래서 가족과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죠. 아빠는 기분 좋을 때는 정상, 기분 나쁘면 시한폭탄이 되는 존재였고, 엄마는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 편이 된 적은 없었어요. 제 편을 들어주면 그 순간 저는 아빠한테 대들 거고, 그러면 살얼음 같은 평화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저를 찍어 눌러야 한다고 확신했겠죠. 형제는 말도 안 통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고요. 우리 가족은 남들 보기에는 행복한 척했지만 존중이나 규칙이 없었어요. 폭력과 서열만 존재할 뿐이었죠. 그 속에서 제일 어리고 약자였던 저는 말이 통하는 상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빠를 좋아하는 척 강요당하며 감정까지 통제시킨 부모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가족에게 식사와 장소는 제공받았지만 결국 제가 얻은 건 정신질환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제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버릇없다고 비난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버릇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무례한 거다 라는 말을 수십 번 하며 인정받으려고 나를 증명하려 한 시간들이 제일 후회스러워요. 그냥 진작에 이별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김태형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구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 제 가족들이 바로 그거예요. 가족과 연을 끊으면서 제 삶은 평화롭고 안전해졌죠. 왜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만 살았을까? 이제부터 제 삶을 살고 싶은데 문제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크게 잘못 선택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언니가 대충 골라준 전공을 선택해서 무기력하게 4년을 흘려보낸 것. 두 번째, 20대 저의 에너지를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데 다 쏟은 것. 세 번째, 가족에게 집중하느라 친구나 사회관계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하고 우울증과 무기력한 것이 문제예요. 무슨 일을 앞두거나 목표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해봤자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어? 이고요. 근데 이 말은 가족들이나 언니가 항상 저한테 했던 말들이더라고요. 니까지 게 그거 어떻게 하겠니? 안 돼, 너 못해. 네가 뭘 알아? 라고요. 항상 이런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이런 말들이 저를 항상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내 인생인데 마치 남의 인생 구경하듯이 대충 선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전공도 대충 선택했고 선택을 대충 했으니 열정이 생길 리도 없죠. 무슨 목표를 세워도 제대로 성취해낸 적이 없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서 실천해봐라 등등의 수많은 조언들, 결국 그때뿐이고 또 무기력해져서 오래 못 가요. 살아야 할 목적이 없는 느낌? 노력형 인간이 되어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은데요. 현실은 영화 기생충의 마지막 장면처럼 상상만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상담을 들으며 많이 감탄하고 위로받으면서 저도 신청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한심해서 공감도 안 될 것 같아요.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 해주셨어요. 네. 공감돼요? 공감돼. 너무 한심해서 공감도 안 된다니. 이 내가 볼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 제가 저희가 방송하면서 매주 얘기 드리잖아요. 제일 공감하는 방송이 된다. 네. 이 얘기는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예요? 옙. 이분이 앞에 쓰신 내용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쓰셨잖아요. 손해볼 정도로 상대와 잘 지내는 게 우선이고 갈등상황 생기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 생기면 만만한 제가 비난다 자기가 비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럼 억울해하고 그러다 보면 먼저 도망쳐버리고 자 뭐 누가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딱 떠오르지 않아요? 아직도 수량이 부족합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딱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는 건데요.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그러려면 상대방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좀 손해볼 정도로 잘해주죠. 네. 네, 이제 그런 점. 그리고 갈등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고요. 그리고 도망치는 쪽이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걸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떠오른다. 근데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아닌 사람들은 남한테 희생적인데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는 돌려기한 비난받기 싫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함이 가득하죠. 마음속에. 그래서 비난이나 비판에 민감해요. 이분도 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뭐 사회생활하면서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잘못한 게 아닌데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 이상한 사람들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 사회가 병들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부모님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는 정상. 기분 나쁘면 시한폭탄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시한폭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 강렬하게 느끼는 정서인 거겠죠. 네. 그리고 사람이 화날 때 그 사람의 본면 진면모가 다 드러난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정상일 때 제일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네. 아빠가 왜 지금 정상이지? 위장 상태네. 그 불안감이 장난이 아니고 언제 터지지? 네. 감정 기복이 일단 심하다는 것 자체는 또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그리고 어머니도 사랑스러워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정적일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강한 사랑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나 좀 나쁘게 얘기하면 대단히 약하고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형제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가족관계에서는 어쨌든 이분이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봤고 그 이후에 뭐 성인이 되면서 독립을 하셨나 봐요. 네. 네 독립을 하고 나니까 훨씬 편안하고 뭐 안전해졌다고 느낀다라는 말은 역시 가족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건데요. 독립한 이후에 고민이 결국 자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걸 찾지 못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 왜 이렇게 됐냐면 결국 그동안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에 이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다 보면 가족이잖아요. 네. 네, 가족에게 인생을 쏟았다는 얘기고 그 전에도 보면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썼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족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비난하니까 그 가족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기 인생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뭐 눈높이 이런 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자유롭게 이제 독립이 돼서 살려고 네.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끊임없는 이 자신감 부족과 자기 비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선 대인관계 방식부터 검토를 해봐라. 아까 앞에서 대인관계부터 서술을 하셨는데 좀 건강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끊고 가버리는 거. 끊고 도망치는 것부터 그렇고, 그 다음 네. 손해보는데도 사람들과 해준다든가, 갈등이 생기면 피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을 살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사회생활 할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자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면서, 그걸 좀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도 혹시 본인에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나, 혹시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과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당황하는 게 좀 느껴져요. 네. 어떡하지? 원하는 게 없지? 너무 늦은 것 같아.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럴만 하잖아요. 당연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이상을 안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이 원하는 것을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에 대한 인식, 세상에 대한 인식을 쌓아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조합을 시켜서 인생의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인생 목표 찾기가 지금 본인이 원하는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20대라면서요. 네. 20대 후반. 그럼 뭐 나이가 한참 남았네요. 그 인생 목표를 찾는 기간을 탐색기라고 규정한다면, 이 탐색기는 30대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30대까지만 해서 찾으면 돼요. 그럼 시간이 아직 십몇 년 남았잖아요. 30대 넘어서 못 찾으면 그게 문제가 되죠. 40살 중반쯤 됐는데 그때도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연 보내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내신다. 못 찾으신 분 보내주십시오. 20대 후반이나 뭐 30대에서 못 찾았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못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많죠. 이런 부모가 아니어도. 그런데도 지금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지금은 자기한테 더 너그러워지면서, 그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지 아직 결정을 못했고 인생 목표도 없어. 근데 이제 찾아야지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생활 경험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탐색을 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자기에 허용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은 이 인생 목표 찾기를 해야 될 시점인데 자꾸 노력형 인간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왜 되려고 그러는지가 나 좀 궁금해요. 노력형 인간이 왜 되려고 왜 되려고 하는지. 이거 되게 피곤한 건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저는 배짱형 인간이에요. 네. 지향이. 배짱형 인간이 되고 싶어요. 네. 절대 노력형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왜 노력형 인간이 되고 싶고 발전하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요구가 있느냐. 혹시 그게 원하는 게 발견돼서 노력형 인간이 되고 싶은 건 100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전혀 되고 싶지 않았다가 갑자기 찾았어요. 그럼 노력이 막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저까지 팽팽 놀다가 배짱이처럼 지내다가 네.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면 노력이 자연히 따라오는데 맞아요. 왜 목표가 아직 없는데 노력형 인간이 돼야 된다는 이런 앞뒤가 전도된 목표를 세우셨을까? 혹시 그거는 빨리 목표를 찾아야 된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나고 되면 안 된다. 또 주변의 시선, 평가. 이제 부모나 가족한테는 인정받으려고 안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사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력형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 잘 안 됩니다. 본인이 계속 얘기했지만 하려고 하면 안 돼서 또 자책하고 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책하고 왜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뭘 위해서 노력하는지 없으니까 그렇죠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뭘 하다 보면 지치죠 무슨 노력형 인간이 돼요 뭘 노력해요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노력이 부모가 강압적이었던 부모였던 거 때문에 끌고 가는 그러면 노력이 좀 한정적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는 것만 쳐주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야지 그 공부하는 것만 너가 노력하는 거라고 한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던 부모가 말했던 그런 노력의 형태와 색깔 그거 아니면 다 노력 아닌 걸로 느낄 수도 있고 그 노력을 위해서 그걸 다시 찾으려고 되게 막 헤매고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노력이.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게 만드는 목표다라는 거예요. 즉 인생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했는데 노력형 인간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달성할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못하니까 자꾸 자기를 비난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감하게 좀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 잡히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노력이 뒤따를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잘 못한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는지. 그러나 그게 아직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그러면 탐색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한 인생, 나를 위한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좀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거기에는 전 놀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분이 어릴 때 잘 못 놀았다면. 네. 즐겁게 놀기. 저도 추천. 네, 네.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눈치 네. 보고 자란 사람들은 놀지도 못해요. 한동안 보고 놀라면 놀 것 같아요. 못 놀아요. 못 놀아요. 술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노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필요하다면 즐거운 놀이도 네. 하고 또 여행도 떠나고 뭐 책도 보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이건 노력 안 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쪽에 내가 재능이 있나 봐. 난 또 이런 거 참 재미있네 하고 싶네 이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신다고 썼는데 네, 네, 그쪽으로 뭐 하셔도 되고 네. 근데 이제 그쪽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랑 부딪혀가지고 자꾸 짧게 경력을 쌓으니까 이제 그것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를 풀려면 자기 문제 검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얘기해 주시죠. 나를 발전시키는 노력형 인간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 노력을 한 부분을 좀 찾아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노력한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인간한테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약간 까칠하게 막 자기 주장하고 이게 뭔가 되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싶은데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잘한 부분이 뭘까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완전히 관심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차라리 독립적으로 크는 경우들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뭘 하고 뭐라도 해서 그러는데 가장 좀 마음이 아픈 부모의 유형 중에 하나가 잘해주고 여기처럼 정상이다가 시한폭탄이다가 잘해주는 것 같, 어떨 땐 잘해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변하거나 이럴 때 되면 아이들이 그 두 개에 다 이제 그냥 맨날 안 주면은 바라지도 않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쩔 때 주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눌러가면서 그거에 맞추려고 그 한 번을 받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근데 그걸 이제 딱 느끼는 순간 너무 순간 여기 말한 것처럼 제일 후회스러운 느낌 되게 비참한 느낌을 느낀다든지 아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싹 밀려오면 정말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우선 그런 상황이 좀 되게 어려웠다. 그런데 이분이 독립을 했어요. 어쨌든 안전한 곳으로 넘어왔고 가족과 분리를 하고 본인이 가장 그래도 안심되는 공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되게 잘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분이 선생님도 그 요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여기 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볼 정도로 상대랑 잘 지낸다. 나는 좀 말을 안 한다. 트러블 갈등 상황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어떤 거하고 연관 지으셨냐면 부모가 나를 찍어 눌렀다. 이제 엄마의 얘기를 하면서 찍어 눌렀다. 우리 집은 존중이 없었다. 나를 수용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가만히 있게 되었고 가만히 있는 것은 뭔가 약자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약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사람들이 비난한다. 이렇게 좀 이어가셨는데 이 약자라서 사람들이 비난한다. 이 말이 바깥에서 경험되는 거긴 하지만 이 사람 안에도 되게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말 못하고 있으면 그런 취급을 당해. 화도 나지만 동시에 이게 굉장히 좀 속상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나하고 어떤 게 좀 연결이 되냐면 엄마도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도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아빠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강약 약강이라고 하나?
약 강한 밖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하고 사람들에게는 그 체면을 치르느라고 막 착하고 좋은 가장처럼 보이는데 자기들 약자라고 생각하는 뭐 가족들 앞에서는 막 되게 강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니까 약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자는 사람들이 비난할 거야. 근데 내가 약자인 것 같아. 이 생각 사이에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나 역시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대가 잘 지내는 거, 갈등을 피하려고 조절하는 거, 이게 되게 약자고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잘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계속 깽판 치고 다닌다거나 계속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하거나 그 이게 강자여서 좋냐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기적인 사람들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 내가 그런 면이 있었네. 그래 그게 막 맨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뭔가 갈등을 피하려고 조절하려고 애썼던 부분이네 이런 사고의 전환이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필요한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갈등 조정하려고 애쓰는 거가 약자일까? 그럼 나는 약자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제가 뭔가 이렇게 물방울 좀 튕기고 싶은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제 눈에는 긍정적인 걸 찾을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은 긍정적인 자기 모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본인이 찾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옆에서 얘기를 하면서 찾아내줘야 돼요. 맞아요. 긍정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누군가가 조망해줘야 아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그렇죠. 거울을 봐야 내 어깨에 뭐가 묻은지 아는 것처럼 누군가 그런 뭐 반응들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드릴게요. 내가 힘들었구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이런 것을 보는 거. 옛날에는 자기가 다 통제당하고 끌려다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순간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내 목소리가 없네. 이런 관찰과 자각이 가능해졌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래요. 지금은 나 좋은 거 찾았어요. 근데 과거에서 못 벗어나요. 과거하고 지금의 나를 분리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6개월, 뭐 5개월에서 1년 만에 관계를 끝내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죠. 뭐 이상한 인간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러면은 되게 이상한 인간이 있는데 1년, 2년 버티고 하는 게 좋은 거냐? 이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아 내가 위험할 때 위험 신호를 자각하고 아 그만둬야겠다 여기 어딘가로 안전한 데로 더 가야겠다 이거를 발동시킬 수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내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었다니 이거를 깨닫는 거 진짜 어려운데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걸. 좋은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요거의 어떤 이 볼륨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가 이제 앞으로 조금 약간 좀 시기가 지나서 그게 이제 될 거예요.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걸 이제 그러면 강점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저는 지금 어떤 단계인 것 같냐면 노력할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내가 이별한 것들 있죠? 이별하고 상실했다는 건 꼭 좋은 것만 잃어버렸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나와 지금 약간 끊어냈어요. 그거를 끊어냈어요. 미운 가족하고 끊어냈지만 그걸로부터 늘 막 마음이 기쁘고 날뛰진 않아요. 인간이.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이제 그럼 나는 독립적으로 살 거야 라고 해서 나갔지만 그게 늘 설레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혹시 어디로 갈지 모르면 어떡하지?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뭔가를 끊어내는 데에는 늘 사람은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예를 들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침반이 없어진 것처럼 이정표가 없어진 것처럼 그러면 아 내가 요 시기구나 혹은 이 시기를 잘 못 보내서 이 시기가 좀 너무 길어졌나 요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위로 아니면 아 그 시간에 대한 그쵸, 인정과 그 시간에 대한, 위로와 이런 게 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 근데 이분이 보니까 뭐 작은 목표 실현하니까는 꽤 뭐 상담이나 아니면 뭐 이런 책 같은 거나 좀 알아보셔가지고 자기를 막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신 것 같은데, 비슷해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이 사연을 보내준 게 봄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계절하고 너무 잘 맞다. 봄날을 좀 즐겨라. 봄날을 즐겨라. 봄날 즐겨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뭔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바꿔요. 읽는 게 어려워요. 즐기는 게 뭔지 몰라서. 맞아요.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어. 뭐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가라든지. 그러게 그러게. 근데 이제 그게 막상 안 해본 사람이 즐기라는데 뭘 즐겨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음식 해야죠. 음식. 음식도 하면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좋아하면. 일단. 맞아요. 뭐 그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 드시지 말고. 다른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눠주고. 그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초대하고. 너무 좋죠. 음식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게 생각만으로는 바뀌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게. 이거는. 무조건 행동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이 마음이 바뀌는 느낌은 자체를 좀 느껴야 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가야 되고 가서도 막 아유 이렇게 갔어 뭐 이렇게 봄꽃놀이를 하라고 갔어 근데 아 쟤네들은 다 연인이 오는데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들 수 있어, 들 수 있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 지금에 난 들 수 있구나. 근데 선생님 우리 말을 딱 떠올려야 돼. 그만, 그 생각, 그만. 그 생각 그만. 봄꽃을 봐. 봄꽃을 봐. 너 봄꽃 보고 싶어서 왔잖아? 그래서 부정적 생각이 드는 것을 자기가 나 왜 이러지? 되게 이상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뭔가 그런 나와의 이별 장면이기 때문에 그 때를 좀 잘 보내기 위해서 부정적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 이거는 그만. 이제 너는 또 새로운 길 갈 거잖아? 이런 생각을 계속 자각하고, 이게 좀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니까 자각하고, 그런 노력들 같은 것도 사연으로 보내도 좋고, 네네. 주변하고 나누면서 좀 해보면 좋겠어요. 봄날을 좀.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목표, 이런 분들,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조언이거든요.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서. 조금 조금씩 달성해보면 이제 뭐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얘기 네. 사실 도움 안 되죠? 네. 저는 많이 합니다. 친구들하고. 많이 해요? 네, 아, 많이 해요. 한다. 판단해서. 도움 안 된다. 일단 많이 한다 편. 근데 이 목표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작은 목표. 뭐 이런 거죠. 하루 종일 만약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일어나서 밖에 한 바퀴 돌고 오자. 이 정도.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 자, 목표 괜찮은 상담에서 거? 목표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 자리에서 앉는다. 아, 진짜 잘게 쪼개야 돼? 정말 잘게 쪼개야 돼. 자리,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네.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켜서 과제를 하고 싶다, 네네. 오늘의 과제를 하고 싶다, 이러면, 그거를 잘게 쪼개, 그 행동을 잘게 쪼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그러면 오늘 가서 컴퓨터로 과제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자하고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어나는 거 앉아야 돼, 그러면 컴퓨터를 켜야 돼, 뭐 스위치를 켜야 돼, 이렇게 자자분한 것까지 같이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좀 봐주는 네. 이게 혼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좀 필요해요. 같이 얘기하고 그걸 내가 해낸 걸 같이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하죠. AI 로봇을 하나 사셔야지. 날 점검해 주는. 네. 그러고 안 생기겠어. 왜 근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행동주에서 나온 거죠. 쉐이핑이라고 조형. 동물 조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형이라 그래서 쉐이핑 이렇게 네. 만들어 애들을 이렇게 훈련시킨다. 훈련시킨다. 서커스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빚어진다 이런 느낌이구나. 거기서 나온 건데 이게 일부 효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거나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정신장애가 심하다든가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력자도 있어야 돼. 체크해 주는. 그러니까 일반 상담에서는 그다지 효과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능력이 떨어져서 빠진 사람들보다는 뭐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어떤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그런 거에서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효과적이진 않다. 그걸로 완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완전 무기력한 사람한테 좀 이게 접근이 어려운 게 있죠. 약간 활동이 되는 사람한테 좀 가능한 그렇죠. 접근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뭐 그건 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효과적인 사람한테는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조언. 왜냐면 이게 잠깐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막 절망감, 좌절. 난 이것도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우울증이고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한테는 꼭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의지가 없어서라든지 의지를 세워 막 결심을 하면 되지. 그런 말은 정말 짜증나게 하죠.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저는 네. 이분이 어쨌든.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받을지 뭐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뭐 또는 거절당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인 건 확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제가 볼 때는 이 대인관계 검토도 가능하고 인생 목표도 바람직하게 세워질 수 있고 네. 또 자기 인생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쫙 글 잘 썼잖아요. 네. 근데 맨 마지막 문장이 진짜 재밌어요. 네. 그게 꼭 넣었습니다. 세 분의 상담을 들으며 많이 감탄을 위해서 저도 신청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본심이거든요. 네네. 나도 신청해보고 싶어. 여기까지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한마디 더 써요. 근데 쓰다 보니 너무 한심해서 공감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왜 넣었을까요? 혹시 그렇게 느낄까봐.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할까봐. 미리 이제 까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면서. 이게 이제 유비식 그 저인데 삼국지에는 유비가 맨날 이러시거든요. 병약자 스타일. 병약자 막 이래서 아 저는 원래 무능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를 막 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해서라도 뭐 세게 얘기 못 하잖아요. 이게 이분한테 상당히 배어져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비하 자기 비하나 비난이 사실 그 언니나 가족들 관계에서 많이 들어 생길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데서 생기는 특유의 대인 방어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읽어주시는 것만으로 감사. 뭐 감사해요? 상담을 해줘야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읽어주고선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내버렸으면 화내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도 신청해보고 보고 싶었다. 근데 내용이 뭐 시원치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의상. 그렇죠. 시원치 않더라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의 글을 쓸 수 있게끔 돼야 돼요. 네네. 그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거절이나 뭐 비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말버릇 있잖아요. 그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상대방한테는 되게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신청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을 할지 아니면 그렇게 반응이 자연스럽잖아요. 그 반응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쓰다 보니 너무 하시면서 공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공감을 해달라는 건가? 이 혼란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그걸 곱씹게 되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그런 어떤 적절한 대꾸를 못하게 되니까 말을 시키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는 얘기 그대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말한 사람은 또 오해하고. 또 겸손하죠. 네.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되지? 이게 늘 혼란스럽거든요. 뭘 원하는 거지? 네. 이게 그게 잘 파악이 안 돼요.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할 위험이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익숙하신 것 같아요. 잘 습관적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렇게 질문을 해줘야 대화하기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한심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감당해서 이겨내는 것도 자기가 해결해야 될 과제잖아요. 그렇죠. 네. 꽃놀이 가시면 뭐를 중점으로 보시냐면 꽃놀이 가셔야겠다. 아, 오늘 보니까 완전 진짜 개나리가 이제 활짝 폈더라고요. 그 꽃망울 있잖아요. 꽃망울. 아, 겨울에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어떻게 이 새싹이 났지? 이걸 중점적으로 봐보십시오. 그래서 운다 운다. 지금 가서 울었다. 지금 눈물이 난다. 이 고목같이 느껴졌던 데에서 어떻게 꽃이 피는지 이거를 좀 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사실 시집 같은 거 있는 게 좋은데 시집이 되게 큰 위로가 될 때가 많거든요. 좋은 시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목표로 찾아가시는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험도 좋고 제일 좋은 간접 경험은 책이에요. 네. 책을 많이 읽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내는데 도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괜찮으시다면 책도 읽고 봄꽃놀이 꼭 가시고 아까 그 새싹 어떻게 이 추운 겨울에서 새싹을 틔우는가 언제 시험 편이네 지금 좀 나중에 또 되시면 요 그러니까 지금 꿈을 사실은 있는데 관계에서 자꾸 이제 삐걱거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5개월, 1년 정도 요 내용 있죠. 요거를 조금 자세히 풀어가지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게 좀 상처였는지 왜 내가 이걸 단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내주시면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형제 얘기도 또 궁금하거든요. 형제는 또 어떻게 대하셨는지. 사연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공감하고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면은 더 풍부하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고민들도 좋고요. 방금처럼 진지한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모두 우리의 고민,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걱정 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도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